열린연합회 청소년 친구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러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대요?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프랑스 작가 중에서 장폴로 사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혹시 장폴 사르트라고 혹시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친구 있나요? 장폴 사르트. 이 사람을 몰라도 이 사람이 한 이야기는 알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인생이란 B와 D 사이의 C이다. 인생이란 B와 D 사이의 C이다. 인생이란 B, 벌스, 그리고 D, 데스 사이의 C. 뭘까요? C는 뭘까요? C는 뭘까요? 초이스, 선택.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 안에서 놓여져 있다라는 말. 이 말씀 혹시 들어봤나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이라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무수한 선택들을 해요. 이러한 선택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요. 또한 깊게 들어가 보면 나의 선택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어떻게 해요? 나의 미래를 바꿔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화로 한 것이 바로 나비효과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셨나요?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잘못 선택했던 선택을 바로 잡으면 그 미래가 변하게 되는 영화예요. 내가 선택한 선택으로 나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 동의하십니까? 지금 내가 한 선택으로 인하여 나의 미래가 바뀌게 되는 것. 나의 과거의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며 지금의 나의 선택이 미래의 나를 만들어간다. 어떠신가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어제의 나의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간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어제의 나의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고 오늘의 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간다. 그만큼 지금 나의 선택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오려고 했던 것도 선택이죠. 엄청난 무수한 고민 속에 그래 그래도 가야지 라는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 장폴 사르트는 목사님이 조사해보니까 무신론자예요. 무신론 실존주의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신이 곧 없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끝은 뭐냐면 나의 선택으로 나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 자신의 선택으로 인하여 인간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하는 이야기를 말해요. 만약 이것이 되게 이해가 되지만 굉장한 끔찍한 결과를 낳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거의 나의 선택이 현재의 나를 만들고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면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지금 나의 선택이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면 과연 우리의 미래는 좋을까요? 결코 좋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우린 연약하고 우린 넘어지고 우린 실수해요. 매일같이 이건 하지 말아야지 라고 했던 실수를 매일같이 반복해요. 매일같이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또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져요.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한 미래가 내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일리는 가지만 이 말대로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선택이라는 입장 속에서 설교를 한다면 목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거예요. 어떻게 설교하냐면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뭘 선택해야 돼요? 좁은 문을 선택해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큰 문과 큰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그 문과 그 길을 선택한다라면 우리 친구들은 멸망을 선택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라고 설교를 썼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무신론자 실존주의자가 말한 그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좁은 문을 선택하면 생명의 길로 가고 내가 큰 문을 선택하면 내가 멸망의 길을 가고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 내가 생명의 길로 가고 내가 큰 길을 선택하면 멸망의 길을 가고 하지만 성경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음을 이야기해요. 누가 선택함을 말하죠?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말해요. 우리는 우리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어서 오늘 성경을 읽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미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미 좁은 문을 통과한 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좁은 길로 걸어가라. 너희가 좁은 문을 선택하여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어떤 문을 선택되었다고요? 좁은 문을 통과한 자라고. 내가 어떤 문으로 갈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이미 좁은 문을 열어서 좁은 문을 통과한 자들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선택받았어요. 그래서 그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야. 이미 좁은 문은 열려있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라고 말해요.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영원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무엇을 잘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된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그 좁은 문을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합니다. 너는 너희 앞에 좁은 길이 당연한 것이니 너희는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좁은 문을 열면 무슨 길이 나올까요? 한번 되게 상상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봤고요. 우리는 좁은 문을 열면 어떤 문이 나올 거라고 상상해요? 그래도 내가 좁은 문을 열었으니까 이제 좀 평탄한 길이 나오겠지? 근데 좁은 문을 여니까 어떤 길이 나온대요? 좁은 길이, 협착한 길이,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이 나온대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된 자로서 좁은 문을 통과한 자. 우리 앞에 어떠한 길이 있다고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어떤 문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본문에서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많은 문이 있어요. 하지만 오직 좁은 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 말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시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입니다. 오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너는 이미 좁은 문을 통과한 자야.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이미 우리는 통과한 자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언제 죽었죠?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미 우리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한 자라. 타임머신을 타고 어떻게 돌아가서 예수님 못 받기 전에 돌아가는 것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릴 수 없다라. 이미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한 자라는 것. 그러므로 뭐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친구들 이 찬양 알죠? 재민이 이 찬양 알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오직 어떻게만 갔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죠? 영원한 생명.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그 나라에 갈 수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영원한 생명인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자만이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된 자라고요? 이미 그 좁은 문을 어떻게 한 자? 통과한 자. 내가 통과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들을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전에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영원전에 선택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영원전에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목사님의 설교한 거 혹시 봤나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라. 이미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한 자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좁은 문을 통과한 자임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선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2단계가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갈까?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할지? 라고 생각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등 떠밀어서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서게 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싫어요, 들어가기 싫어요 해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문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나오는데요. 목사님이 읽어주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쓰라. 그러나 네가 원한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같이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이미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줍시다.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이.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노력으로, 내 어떠한 힘으로, 내 어떠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왜요? 이미 우리는 어떠한 길로 들어섰어요?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들어섰다고요. 다시 그 문을 싫어하고 그 문을 열고 다시 나와서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아쉽지만 없어요. 정말 목사님은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나는 너무 부러웠어. 일요일 날 목사님 때에는 아침 8시부터 9시 반까지 만화를 했어요. SBS에서. 교회를 가려면 그 만화를 끊고 가야 되는 거야. 그게 너무나도 싫었어.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이 만화를 끊어야 돼요? 주일날 놀러 가는데 나는 놀러 못 갔어요. 왜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았어.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셔서 철이 없었을 때죠.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왜 못하게 하세요?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힘들 거 할 거면 나 뭐할로 선택했어요? 나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던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다고 하나님의 선택이 취소되나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싫어요. 나 이 좁은 길 싫어요. 그래도 걸어가야 하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미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예수만 믿으면 삶이 다 잘 풀릴 거라고 착각해요.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알고 착각해요. 하지만 그 반대인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예수 믿으면 불편해요. 솔직한 말로 예수 믿으면 불편한 것 천지예요. 힘든 것 천지예요. 욕도 마음대로 못해요. 술도 마음대로 못 마셔요. 담배도 못 피워요. 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항상 손해봐야 되며 항상 용서해줘야 되며 항상 바르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갈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바로 나오는 길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길이며 고난의 길이며 희생의 길이며 하지만 그 길은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한다만 하는 길이라는 그 좁은 문을 통과했으니까 이제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 좁은 길이 내 앞에 있다라고 내가 걷기 싫어도 내가 걸어야 할 길이 좁은 길이라고 왜냐하면 좁은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거 말하고 있어요. 좁은 길을 열면 넓은 길이 있을 줄 알았지 짜잔 역시 좁은 길이야. 아무도 찾지 않는 좁은 길이야. 근데 너가 걸어야만 하는 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 것이라. 오늘 좁은 문을 통과하면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성경은 말해줘. 오늘 본문이 결론 부분이거든요. 무엇의 결론 부분이냐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갈 길이 어떤 것인가. 우리 반대로 쭉쭉쭉 한번 올라가면 성경을 잠깐 펴서 올라가야 하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이 이런 길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걸어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 대접하기 싫어도 너희는 어떻게 하라? 대접하는 길을 살아야 돼요.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뒤에서 남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6장 33절입니다. 쭉쭉 올라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너의 나라를 위해서 너의 왕국을 위해서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6장 4절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5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 너도 똑같이 오른뺨을 치라가 아니라 왼뺨도 돌려대며. 우리 친구도 이거 해봤어요? 하셔야 돼요. 목사님은 한번 해봤어요.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까지 한번 돌려본 적이 있어요. 어떨까요,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하기까지는 굉장히 고민됐는데 왼뺨을 돌려대는 순간 이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자 계속해서요.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 가지며 또 누구든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도다. 남자들은 굉장히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그쵸? 네.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며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목사님이 이 말씀을 초등학교 때 읽었거든요. 너무 두려웠어요. 목사님이 동생이 있는데 바보 멍청이란 말은 수십 번 했거든요. 엄청 회개했어요. 근데 여전히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이대로 살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착각해요. 좁은 문만 통과하면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지.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화도 못 내요. 말도 함부로 못 해요. 행동도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한테 내 몸도 힘든데 심리를 가져야 돼요. 왼뺨을 치는 사람한테 오른뺨을 치고 싶지만 오른뺨을 내줘야 하는 게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좁은 문을 통과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야 한다는 그 길을 또한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손해를 봐야 되며 희생을 해야 되며 성겨야 하며 절제하며 인내해야 하는 길,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버려야만 걸어갈 수 있는 이것을 요약하면 이거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다른 말로 하면 이 좁은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내 삶에서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지에는 주관식보다는 객관식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기의 선택지에는 이러한 선택지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 게임, 예수님. 뭘 선택해야 될까? 공부, 노는 것, 예수님. 뭘 선택해야 될까?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죠. 보통 학생들의 선택지에는 공부, 게임이겠죠. 하지만 좋은 선택지보다, 좋은 성적보다 누구를 선택하는 거? 예수를 선택하는 것. 순간의 즐거움보다 누구를 선택하는 것? 예수를 선택하는 것. 우리 많은 어른들에게는 이러한 선택지가 놓여지게 돼요. 성공이냐? 사랑이냐? 예수님이냐? 성공이냐? 자녀이냐? 예수님이냐? 이러한 선택지 중에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다. 많은 이들은 성공 내지 사랑을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성공과 사랑을 이뤄낸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요즘에 우리 친구들이 뭐 하는지 되게 궁금해서 이제 교사회의 할 때 우리 친구들이 뭐 하는지 되게 궁금해요 하니까 어떠한 선생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인스타하면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여태까지 목사님 인스타그램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고 인스타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 거기에 보면 정말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목사님도 부럽더라고요. 솔직히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자신의 뭐 부를 자랑하고 요즘에는 재력을 많이 자랑하잖아요. 돈을 자랑을 많이 자랑하죠. 여자는 특히 몸매 자랑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찍어서 나 이렇게 열심히 운동했어 뭐 태그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 내 선택지 안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지. 그래서 솔직히 아직까지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도 못 올렸어요. 솔직히 목사님도 헬스장을 다니기 때문에 열심히 헬스한 모습을 찍어서 봤어요. 이걸 인스타그램에 첫 사진을 올려야 될까? 뭘 사진을 올려야 될까 고민했어요. 근데 나는 이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예수를 자랑하는 선택지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 태그 달 때 많은 것들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은 그거더라고요.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사진들을 음식을 찍든지 몸매를 찍든지 헬스를 찍든지 나는 무엇을 태그해서 찍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태그해서 찍으면 좋겠구나. 내 삶 가운데 그래서 아직도 못 골랐어요. 내 삶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나 싶기도 한데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의 선택지 가운데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우리는 다 성공을 원하고 다 사랑을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보다는 성공과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 그치만 너희는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이니 좁은 길을 걸어가라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 물론 공부한 것, 좋은 대학 가는 것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 선택지 가운데 있어요. 많은 이들은 공부를 선택하고 좋은 대학을 선택하고 또한 돈을 선택하고 편안함을 선택해야. 그렇지만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삶.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왜요? 우리는 이미 좁은 문을 통과한 자이며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런 싸움입니다. 그 길이 멸망의 길인 줄 알면서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가고 싶은 죄악된 마음과 우리를 절대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의 싸움입니다. 목사님도 이 싸움 가운데 있어요. 목사님의 꿈이 전도사 때 뭐였냐면 외제차 타는 전도사가 꿈이었어요. 전도사들은 다 모닝 좀 잘나가는 전도사는 아반떼 타고 다니더라고. 왜 굳이 모닝 타고 아반떼 타고 다니지? 외제차 끌고 다니는 멋있는 전도사가 돼야지. 그치만 목사님은 버스 타고 다녔어요. 그쵸? 좁은 길이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길. 그 목사님도 그 싸움 가운데 있어요. 내 욕망을 채우고 싶고 내 욕심을 채우고 싶고 내 자랑을 채우고 싶고 내 인스타그램에 내 멋있는 모습을 채우고 싶은 게 내 모습이에요. 그치만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좁은 길로 나를 자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결론은 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겨요. 내가 넓은 문을 열고 넓은 길을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넓은 문 닫아버리고 좁은 문으로 나를
밀어넣으세요. 내가 넓은 길로 가려고 하면 나를 이렇게 딱 집어올려서 좁은 길로 가게 하세요. 목사님의 처음에 꿈이 뭐였죠? 부자였어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서 국제통상학과를 가게 되었어요. 나는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리라. 근데 그 문 닫아버리시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문을 열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된 자예요.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길 가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불평해도 어쩔 수 없어요. 힘들다고 떼써도 어쩔 수 없어요. 그 길이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단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정해진 그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싫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니요. 아니 안 될래요 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셨나요?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통보하셨어요. 왜냐하면 싫어요 할까봐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좁은 문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한 자들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불평해도 어쩔 수 없어요.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거절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좋든 싫든 상관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들어선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미래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어떠한 미래? 생명으로 가는 그 열린 천국으로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미래는 이미 고정되어 있다라는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단히 각오하시고 단단히 결심하시고 단단히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좁은 길로 들어선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예수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나도 끝까지 예수님만 선택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